그때 이제 어린이들이 공돌기를 날려보고 계속 부서지고 잘 못 날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다 접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에 맞게 공동이야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공동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원리가 뭐고 하는 거를 좀 설명하면서 실제로 만들고 대결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 분씩 해줄까요? 네, 저는 UST 애트리 스쿨에서 뭐라고 하지?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박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보연입니다.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왔으니까 누가 되지 않도록 연구소 이름을 먹칠을 하지 않도록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서영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공은 무기체계공학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력기 하는 거랑 무기체계랑 어쨌든 근본적으로 관련성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럼 혹시 막 공동력기에서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다들? 있죠. 초등학교 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서 상 탄력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다들. 네, 네. 몇 번 던지면은 이 글라이더는 손으로 던지잖아요. 잘못하면 손가락으로 똑 하면은 이 날개가 다 찢어져요. 네, 그래서 몇 번 못 날리고서 끝나는 게 다반사였죠. 그래서 이게 공동력기도 그렇고 글라이더도 그렇고 애들이 내구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 이제 어린이들이 공동력기를 날려보고 계속 부서지고 잘 못 날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다 접게 되는 거예요. 공동력기와 함께 그 꿈이 부서지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만들다가 동체가 부러져가지고 대회 못 나갔던 기억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품질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거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15,000원짜리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비행기에는 크게 네 가지 힘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나가는 추력, 그리고 뒤로 가는 항력,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양력, 그리고 밑에 내려가는 중력, 총 네 가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다가 이제 추력과 양력이 이제 힘을 발생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나르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이제 쉽게 이제 저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게 공동력계나 글라이더가 있을 텐데요. 공동력계에서는 이제 프로펠러를 이제 공우주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고 그 프로펠러가 추력이랑 양력을 이제 발생시키면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면 사실 네. 작업을 나눠서 하는 게 그렇죠. 작업을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네. 작업을 나눠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네. 영상을 보면은 이거를 이 얘를 자르고 다듬는 파트가 하나 있고 네. 얘랑 결합시키는 파트가 하나 있고 네. 잘라져 있구나. 네, 그냥 오 이거 다듬는 거 하고 요거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프로펠러 네. 프로펠러 조립하는 거랑 요거 자르는 거랑 해서 나눠서 일단 시작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날개 살 사이에 들어가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촉감이 좀 아이스크림 콘 같아요. 먹으면 와사삭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누군가가 칼국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얘가 공동력기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동력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프로펠러에다가 감아서 쭉 돌려주면은 고무줄을 감겨요. 잡은 상태로 쭉 던지면 얘가 풀리면서 반대로 풀리면서 얘를 추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말을 하니까 잘 못 만드시네요. 명민 씨는 네. 진도가 안 나가네요. 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제가.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다 그래요. 네. 끝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포는 뭐 몇 번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포가 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그 정도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100번으로 하면은 얼굴 문들면 큰일 나는데 3,000번, 5,000번으로 하면은 그것도 안 좋은가? 지금 이 날개대랑 이거를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말도 하면서 설명을 해야 한 생각도 있는데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먼저 들어서 아 여러분들 유튜브에 얼굴 나오는 건 괜찮으세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영빈 씨는 관종인 듯. 네. 너무나 좋은 듯. 원래 인생은 인생이 심심하니까. 아, 그렇군요. 재밌는 걸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위로. 네, 위로. 어, 이제 좀 대칭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날개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바람이 이렇게 역류할 때 올라간 날개가 밑에서 올라오는 와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날개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비행기 끝에 윙팁이라고 네. 해가지고 고어텍스 막아주는 네. 것도 세워놓기도 하고. 이게 발사죠, 발사. 네, 발사. 발사 자체가 영어예요. 아. 네. 오. 이 접착제가 좀 발라져 있는 부분을 아,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ASMR 방식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브를 두 개만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개를 이 앞에다 대고 하나는 네. 얘를 쓰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마 제 입술색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트로 때이 고무 동력계 프로펠러를 돌리면은 고무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저희 추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잘 나를지 굉장히 많이 탱탱해졌어요. 과연 잘 날아갈 수 있을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날려? 진짜? Let's get it. 하나, 둘, 셋. 넵. 넵.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